자, 그러면은 미스터리 컨텐츠를 한번 오랜만에 진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몰입도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그 카페에 미스터리 관련 그런 글들도 많고 커뮤니티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조금 신박했던 글이 있었거든요. 예, 볼게요. 그게 중국 쪽 이야기였는데, 아, 뭐였더라?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아씨. 형,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철구 매체 지분 용설 줘봐봐. 해명 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자살 사건 말고. 약간, 썰, 그 공포썰 같은 거야. 아, 우리 모던니 경님께서 982개 감사합니다. 코빡이게. 나이따, 나이따. 우리 모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진시황. 그렇지. 이거 존나 무섭더라고. 나 새벽에 형, 이거 제가, 성지학 창단 유튜브에 언제 올라와? 형님들, 제가, 성지합 창단 곧 올라갈 거예요. 지금 편집자 작업 중입니다. 맞죠, 랄프씨? 예, 맞습니다. 자,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이 공포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존나 레전드던데. 아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어떤 대학생이 교수한테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교수님이 중국어학과 교수님입니다. 근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문화,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한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젊을 때 겪었던 그 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중국 여행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92년에 이 한중 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 상황을 이건 조명 놔둬주세요. 예, 주체 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바로 죽임을 당하겠죠. 중국 공안이라든지 예, 통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 교수님이 자신과 좀 뜻이 맞는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해가지고 중국을 가는 거였는데 그런 루트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겁니다. 네.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에서 동남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동남아 그 국가의 그 라오스인가 필리핀인가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좀 심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찌됐건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입국 심사가 탈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 우리 망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1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분이 일본이랑 동남아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같은 걸 했었던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은 장사꾼들 3, 4명 정도는 눈을 감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뭐 어떻게 경유해서 갈 데도 없고 자기들의 그 루트대로 못 가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네.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트는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는 강을 통해서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아 밀림을 지나고 나서 중국의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거기까지만 내가 데려다 주겠다. 거기가 무슨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안도 잘안 찾는 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의 중국까지 밀입국을 가는 거죠. 네. 동행한 지 한 4일쯤 됐었을 때 정말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입수한 밀수하는지 발견을 했대요. 그 사람 짐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마약 밀수꾼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라는 것은 순 뻥이었던 거죠. 이쯤 되니까 이제 친구랑 좀 이 브로커랑 같이 있는 게 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예,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슬슬 불안한 거죠. 그리고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도망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때 틈을 봐서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앞만 보고 도망을 치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숲속에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숲 한복판이었던 거예요. 이 밀림 오지에서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어떡하냐?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왔던 그 루트대로 좀 돌아가기 시작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히 강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좀 따라가 보자. 이 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사는 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든지 물고기나 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도 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설사를 하면서 시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탈수까지 오고 목이 마르니까 강물을 마셨는데, 밀림을 헤맨 지 한 3-4일 중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건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서 강 부근에서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다고 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애들한테 갔어요. 근데 이 애들이 교수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갔더래요. 네. 그냥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지.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죠. 아이들을 앞질러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쫓아서 갔는데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그 애들이 숨은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 조그만 촌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이상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막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네. 갑자기 애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와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웠대요.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대요. 근데 교수님이 처음에는 식인종 생각을 했대요. 중국 여행을 계획했을 정도로 웬만한 통용 중국어도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알아요, 이 교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꼴도 말이 아닌데다 바디랭귀지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물이라도 좀 주고 먹을 거라도 좀 줄 수 없겠냐고 얘기를 한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마을에 촌장 비스무리한 사람이 왔더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중국 방언이 너무 심해서, 중국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언어를 써요. 네. 같은 중국어라도 이게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가 아닌 느낌이 들더래요. 그 촌장이 뭐 한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내용이 지프 지어와 지어인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예, 지프 지어와 허쉬인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국어가 뭘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아 잠깐만요. 아무리 배가 고프라고
배가 고프다고 해도 찌부찌어와 지어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건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필담을 했대요. 예. 메모장을 굉장히 신기하게 보더니 뭘 열심히 막 썼대요. 근데 교수님이 봤을 때 듣도 보도 못한 한자인 거야. 도저히 알아보질 못하는 거지. 그 나중에 양쪽 둘 다 지쳐가지고 모든 걸 포기했대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물건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대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원숭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주위에도 좀 털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둥 원숭이 마냥 막상 먹고 자고 하는 게 해결이 되니까 입고 있던 학구열이 떠올랐대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요 같은 걸 불렀대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그 노동요를 외웠다고 해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막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촌장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면은 촌장이 이랬대요. 너 괜찮아. 너 여기 살아. 너 여기 살면 내 딸 줄게. 잘은 모르지만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이랑 결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오지마을에서 결혼을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나는 이미 결혼을 했어. 대강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촌장이 이럽니다.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 강압적으로 나가더래요.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대강 설명을 했대요. 갑자기 촌장이 화를 냅니다. 너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너네 죽어.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다시 밀림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먹을 건 좀 챙겨와가지고 저번처럼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밀림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났대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었고 도와달라고 빌었대요. 그래서 밀림을 빠져나와서 그 사냥꾼이랑 함께 동남아에서 그 사냥꾼의 도움으로 일본을 거쳐서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무사귀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소수민족에게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을 했대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쯤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침 그때 메모장에 적어놨던 그 촌장과의 그 대화 내용.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 혹시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메모장에 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그 중에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내용을 읽어보더니 갑자기 교수님을 뚫어져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젊을 적에 이래저래 고생해서 마을 돌아다녀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근데 그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은 사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이잖아.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내용은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이 전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예전에 이런 전설처럼 모인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에서 부역을 피해서 만리장성 쌓는 일이 엄청난 그 인원이 투입이 됐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 때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린 거지. 어느새 망각해버린 거지. 진나라가 망한 뒤 무려 몇천 년간 네 아직도 그 부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동요 있잖아요. 만주 쪽에서 이렇게 중국어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 뜻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뭐 대강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불렀던 노동요가. 네. 이런 내용이에요. 어때요? 괜찮지? 나 이거 보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 나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글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좀 읽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재밌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하던 식대로 한번 화면을 그렇게 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잠시 검은 화면 나올 거예요. 내 얼굴 개무섭고 이거 별로야? 이건 좀 너무 무서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하고 채팅 좀 가지고 올게요. 정말 몰입감 좋은 것 같아요. 자 몰입감 좋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채팅을 좀 이렇게 하고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세팅 조금만 할게요.
글씨 좀 줄일까요? 됐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장 하나만 가져갈게. 아, 캠 넣으면 안 돼. 이건 약간 라디오식으로 진행해야 좀 몰입이 돼. 왜냐면 내 얼굴 보면 빵 터지거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캠 가리고 했던 거야. 그래야 나도 내용에 집중할 수 있잖아. 존나 무서웠던 폰트 하나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다. 당장 지금 급하게 하는 거라서 폰트는 그냥 대충 쓸게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아쉽더라도 제목은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쿤이 음성이래요. 아, 쿤이 음성 떴어? 네. 나이스. 자, 그러면 공포썰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예. 제대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공포썰. 공포 BGM까지 싹 다.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썰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 숨빗소리 수살기라는 그 괴담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공포썰이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리버브를 살짝 넣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리버브 살짝만 넣어볼게요. 랄프야. 이거 리버브 소스 못 가져오냐? 이게 소리가 이걸로 하면 노래로 해버리면 너무 작은데 소리가. 이거 소스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안 될라나? 얘랑 차이점이 뭐 이거 코러스 들고 오면 돼요? 아니지 나봐 이거거든? 4필터 이거거든? 예. 이것만 좀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아. 카피 샌드.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니 거기다 그냥 넣어버려. 샌드에다가 멘트에다가요? 됐네. 여러분 리버브 들어가요? 여러분 리버브 들어갑니까? 어떠세요? 잘 들어가? 괜찮아? 이거지? 오케이. 내가 이어폰을 좀 껴야 될 것 같아.
빼. 오케이 너무 동그린 거 알아. 좀 줄일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갈게요. 자 아아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은 제가 끄고 할게요. 예, 캠은 끄고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집중이 되니까, 몰입이 되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순비소리. 수살기 썰 1편입니다. 자 그러면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삼촌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물놀이를 좋아하셨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땐 청소년 수영선수로 활약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삼촌은 수영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22살이 되던 해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해남구조대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이유는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한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 수중 용접 기술을 배우셨다. 전역 후에 부산에 꽤 규모 있던 조선소에 취직했다. 5년간 산업 잠수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 서른 살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졌다. 삼촌은 그분과 결혼 후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땐 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너무 울리나요, 에코? 존나 뺏겨 아예 이 느낌으로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 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다. 미리 배워놓은 기술 덕에 삼촌은 인양 작업이나 수중 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을 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바다 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선 꽤나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낚시를 하던 두 명의 낚시꾼이 실종이 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현할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앉아 회를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 물가 가까운 암초에서 그 위에 서서 소변을 봤다.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넘어진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갔다고 한다. 일행들은 그를 애타게 불렀다.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멀어져갔다.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지만 다들 물에서 뭘 본 건지 반쯤 넋이나간 채로 기겁을 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 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정체 모를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했어도 죄송합니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했어도 그것은 전례 없는 끔찍한 사고였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놀랄만 하지 않은가? 먼 바다로 헤엄쳐간 사람이 떠밀려 내려왔는데 입안에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작업을 거뜬히 하는 베테랑들이었는데 그리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 동료 해녀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이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는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해녀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 당황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된 것이다.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 실화이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다시 실종이 됐다. 이 모든 것은 물귀신의 탓이라고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 평생을 물질로 업을 삶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했다.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수확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기 시작했다. 어업의 잠정 중단과 줄초상으로 인해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구안이 돼버렸는데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은 영험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다. 신방은 제주도 방언으로 무속인을 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긴 잿빛 머리를 뒤로 정갈이 묶은 중년의 여성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아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구만.
이건 예삿기운이 아니네.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신방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는 도망치듯 나왔다. 마을 촌장에게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은 신방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저도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봐요. 독이 어찌나 바치 골랐는지. 아니 내가 모시는 할망도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기도 저런 악기가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약도감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출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귀신은 보통 넋을 건진다 그러죠. 구슬에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하는데 이 정도로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모두 소멸됐을 거예요.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도 없어요.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 목숨을 끝없이 걷어갑니다. 사연을 알 방법도 대화조차도 안 될 텐데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대체 그런 게 왜 우리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글쎄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텐데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깨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예,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액마기를 쳐서 저걸 봉인시켜야 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이 끝없이 정막감만이 맴돌았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문제의 갯바위 위에서 액마기 국과 봉인의식이 치러졌다. 의식은 매 썰물 때마다 행해졌습니다.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봉인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에 명주실을 감아 쇠붙이를 달아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신방님, 앞으로 더 이상 끔찍한 일은 없겠죠?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에는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갯바위 근처에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갯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뒀다. 그곳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번 주였나? 새벽에 배를 타러 나갔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꿈을 여자 이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비명 같기도 하고 아주 뭐 좀 기분이 좀 나빴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우환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이 속이 메스껍더라. 헐,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뭐. 어째 느낌이 영 불길하다는 말이야. 자네도 받아 나갈 땐 이 각별히 조심해. 응?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이라고 여겼다. 그저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에 어느 오후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 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해안에 가까워졌을 무렵 쿵 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 갯바위가 들어왔다. 그날따라 군데군데 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수를 하려던 그때 고씨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유, 놀래라.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형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이, 그물이 아니면 해초 같은 거겠지. 이상하네. 앞만 봐도 해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싹 다 잘라낼 테니까 이제 니포 좀 주이소. 그래, 니 혼자서 괜찮겠나? 아이고 형님, 매번 있는 일 아닙니까? 금방 처리할게요.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씨는 영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 이쯤 되면 2편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2편 바로 가도록 할게요. 고씨의 그 행방 하지 말까요? 노잼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은 여러분들 알아서 저희 그 방송국의 카페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유튜브 감성인가? 이야기 집중돼요? 괜찮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게요. 이것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락을 외겨. 갈게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숨비소리 수살기 괴담 2편입니다. 이어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고씨를 찾았지만 고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갔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었다.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한 어선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며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다. 고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삼촌은 발만 동동 굴었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거치며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썰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고씨였기 때문이다. 삼촌과의 고씨가 굉장히 좀 끈끈한 사이였나 봐요.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다. 삼촌 역시 그런 고씨를 친동생 마냥 여겼다.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해버린 고씨의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의 자녀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굴이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 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고씨의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태풍이 여기까지 오려면 반나절이 넘게 남았으니 빨리 찾아서 복귀하자. 삼촌은 태왁이라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방금 말했던 태왁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이 태왁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자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딱 한 군데만 더 둘러보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삼촌은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번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의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삼촌은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 확신했다. 서서히 다가가는데 강한 조류 탓에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계속 밀려나 접근이 쉽지가 않았다. 삼촌은 전력을 향해 다가갔다. 5m, 3m,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몸을 곧게 세운 채 바닥을 내려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건 키가 보통 남성의 두 배는 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바닷물 속에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드니 거친 조류 속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의 형태는 꼿꼿하게 지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삼촌은 뭔가에 흘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또렷이 바라보았다.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히 들려왔다. 그건 분명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다.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동도 없던 사람 형태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 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다. 사방으로 뻗친 긴 머리카락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살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상당히 자세가 비정상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삼촌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괴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폐와 식도로 들이닥쳤다.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두 번 깜빡이더니 휙 나가버렸다. 삼촌이 칠흑같은 물 아래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다.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다. 누군가의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이었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 쳤다.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더더욱 암담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화갈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구명장비 하나도 없이 산채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어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다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 올리기 시작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다. 온 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흥건하게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다.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지혈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여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삼촌은 랜턴을 집어들었다. 제발 좀 켜져라. 제발.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신방이 그 무당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삼촌은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다.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다.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 나타날지도 몰랐다. 삼촌은 자리에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다. 근데 저게 뭐야? 대략 5미터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있었다. 좋게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깃발을 가진 남자가 뒤통수가 유난히 삼촌의 눈에 띄었다. 임마야, 니 거기서 뭐하노? 행리 맞다! 당장 나오나! 버뜩지에 가자! 그건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끼치는 그 소리에 삼촌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랜턴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갯바위 뒤쪽에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상반신만으로도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있었다.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을 움푹 패어져 광대뼈 바로 위쪽에 붙어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퍼석한 머리칼은 흡사 들짐승의 갈기처럼 보여 더욱더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삼천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온통 피로 얼룩진 오방색 저고리가 보였다. 역시 그건 삼촌이 아까 물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삼촌의 손끝에 느껴졌던 기다란 손가락 끝에는 새카만 송톱들이 제멋대로 솟아나 있었다.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은 삼촌은 그저 그것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삼촌을 덮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요란한 파도소리와 빗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쳐댔다. 피를 가득 머금은 슈트에는 아련한 온기와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삼촌은 그때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제 죽기 살기다. 삼촌은 마음속으로 셋을 셌다.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헤엄쳐가기로 했다. 여기서 10m,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발이 땅에 닿는 수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나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의 모든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방금 전까지 삼촌의 눈앞에 있던 그것이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다. 삼촌이 육지가리의 저 거리를 재느라 순간적으로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왔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삼촌은 눈만 겨우 움직여 곁눈질로 그걸 살짝 쳐다보았다. 차마 랜턴으로 그걸 비출 엄두는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삼촌은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짠 바닷물이 상처에다 칼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 따위는 없었다. 죽을 힘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갔다. 몸이 조금 앞으로 나아간다 싶다가도 금세 힘이 빠지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눈에는 핏물이 들어차서 이내 시야가 흐려졌다. 삼촌은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 삼촌의 손가락에 무언가 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억세고 기분 나쁜 그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다.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구나 생각하고 삼촌은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렸고 아무 감각이 없는 몸으로 바닥물만 꾸역꾸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다.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삼촌은 자신의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놈에게 잡히는 건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삼촌의 얼굴을 내리쳤다. 삼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곧이어 삼촌은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아있다라는 걸 느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살펴보니 마을 주민 3명이서 삼촌을 부축하여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야, 이 미친놈의 자식아! 니 뒤질라고 환장했나? 에? 퍼뜩다리 힘줘라! 여서 정신 단단치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귀에 익은 걸쭉한 부산 사투리 목소리 주인공은 작업반장이었던 윤씨 아저씨였다.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의 주민들은 저 멀리 허우적거리고 있던 삼촌을 기적처럼 발견했다. 그가 사라진 고시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삼촌의 열 손가락은 거의 대부분이 골절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작은 어머니께선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삼촌은 태어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꿈을 꾸며 쾌청한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고시가 둥둥 떠 있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시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주변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고시는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다 입을 뗀다. 그리고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뜨고는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는다. 그리고 그 입속에선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붉은 피가 가득하다.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끝없이 끌어들어가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와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닷가 근처만 가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는 삼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신이 고시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그것의 끔찍한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생활을 하시며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의 그 마을로 돌아갔다. 어릴 때 삼촌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무척이나 잔잔하고 아름다운 그 마을의 해안 절경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관광 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마을 선착장이 부두로 확장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 일로 역시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난 가끔 궁금하다. 30년 전 삼촌이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가리고 있을까?